낯선 사람과 그 상황을 피해 알아? 회사지, 문동집, 회사인 나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. 역시 운세는 재미로만 봐야지. 나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기. 맞아, 숨김없이 솔직하게. 나 안 그래도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던데? 집들이? 야, 너 혹시 설마 오늘 회사 사람들 집들이 하려는 거 아니지? 아직 집들이 하려면 멀었어. 집도 좀 더 치워야 되고 아직 제대로 된 그릇도 안 샀고. 아 뭐야 김하나, 제대로 대답 안 해? 김하나! 아, 운세가 제대로 들어맞았네. 오, 나 아직도 배부른 것 같아. 뭐야, 운세 안 믿는다더니 나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네. 아니 그게 보다 보니까. 여보세요? 아니요, 전화하고 있어요. 가까운 사람의 연애 소식이 들릴까? 아래 아니야.